말이에요. 형이 오디션을 떨어진다. 아, 예전에 뭐 연기학원을 내가 다녔었는데 그 연기학원에서는 내가 연기를 나름 곧잘 한다고 우리 실장님이나 누구나 그래갖고 오디션을 매일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다고. 그런데 한번 일일 드라마 주인공이에요. 주인공인데 어린 시절이야. 한 5회를 나오는데 완전 주인공이야. 이 스태프들은 조감독하고 뭐 정신이 없이 막 이 역할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 학원 실장님이 저기 이제 더 이상 누구 안 보셔도 됩니다. 이 친구 가면 이제 끝났어. 그냥 쓰시면 되고요. 저희 학원에 에이스고요. 형님 끝났어요. 예, 끝났어. 그냥 하시면 오디션 볼 것도 없이 내부 촬영 나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스케줄표 짜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한번. 아이고. 야, 영업 잘한다. 형 평소 대사 같이. 오 진짜. 제가 진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. 뭐야? 대본을 보고 읽는 걸 못해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국어 책 읽기를 말은 이렇게 이걸 잘하면서 책 읽기를 잘 못해. 근데 그 대본을 미리 좀 받아갖고 내가 외우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즉석에서 그냥 보고 읽어야 돼? 네. 그냥 대본을 훅 던지면서 거기에 있는 그거 읽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식은땀이 빡 나는 거 한번 빡 이게 꼬이더니 식은땀이 빡 나는 거야. 그 거기서부터 계속 말렸어, 이게 말렸어. 조감독님.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여기 이런 데가 경쟁률만 높아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고생 가 공부해 이 새끼야 확 그냥 뭐야 얘 너 우리랑 거래하기 싫어? 이씨 가 새끼야 빨리 형 연기하는 거지? 어 이렇게 해봐 나는 그때까지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연예인이 될 거고 너는 개그맨이 될 거고 넌 코미디언이 될 거고 넌 가수해라 이런 얘기만 10여 년을 맨날 학창 시절에 듣고 살아서 나는 내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살아 그게 나의 오로지 사는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해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줘야 되는 게 나의 목표고 삶의 이거 딱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. 작업물을 이 못 일어나겠더라고. 막 울면서 와 내가 왜 이거를 내가 한다 그랬을까 아 정말 TV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은 나보다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와 눈물이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학원을 안 왔어요. 충격받았구나. 네, 안 나왔는데 그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너 내가 보기에 너 돼. 너 믿어주는 거. 너 돼. 되니까 빨리 올라와. 멋있네. 너 절대 그러지 마. 너 돼. 되니까 나와. 이런 거예요. 그때 그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임창정 없었을 것 같아요. 지금 연락 안 돼? 만나요, 지금도. 어, 진짜? 그럼요. 되게 드라마 같다. 되게 뿌듯하시겠다. 그리고 자, 오디션 보러 둘이 가는 거야. 영화사에. 충무로 해. 또 가는 거야. 영화사에 가는 거야. 가는데 절대로 책을 주면 이거 책을 시나리오를 주면 절대로 그거 읽지 말아라. 내가 계속 옆에서 뿜뿜질 할 테니까. 와 멋있다고. 되게 멋있는데요? 그 조감독이 아니나 달러 이렇게 보더니 대본에 손을 딱 이렇게 그죠? 시나리오에 이렇게 손 딱 가는데 실장님이 저쪽에서 노래 잘합니다. 빨리 딴 거 해야 되니까 딴 거 해야 되니까. 노래 잘합니다 이거보다. 해봐 나오기 전에 제가 노래를 했어요. 막 노래를 했어요. 막 오 그래 나도 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또 잡으려고 그래.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기가 막혀. 2주일 흉내 내고 저희가 막 다 한 거야. 다 했어. 뭐, 너 보니까 소년병처럼 생겼어. 이미지도 딱이야.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? 문이 빡 현관이 열리면서 감독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. 감독님이 딱 들어오면서 날 딱 보더니 딱 하더니 쟤 누구냐? 이 조 감독님이 내일 모레 촬영 가야 되는데 지금 캐스팅을 안 해놓으면 혼나는 거야. 그러니까! 야. 쟤 누구냐? 그러니까? 전세용 역할입니다. 아, 소년병. 역할입니다. 이래놓은 거야. 쟤 괜찮네? 야, 느낌 좋다. 어? 그래. 그리고 들어간 거야. 들어가신 거야. 작전 성공이야. 작전 성공이야. 아, 들어가고 나서. 어떻게 이렇게 되냐? 들어가고 나서 그 조 감독님이 내일 모레 왜 대사 다 외워와. 촬영하게 이러는 거야. 와 됐네. 이름 신태기 실장님이신데 신 실장님이랑 충무로에서 여의도까지 차 운전해 나 옆에 울면서 아 얼마나 감격스러워. 야 그게 남부군이라는 영화예요. 제 데뷔작. 네, 그래. 네, 그게 내 남부군이라는 영화예요. 야, 그 찰나에 어떻게 딱 그렇게 들어오셔. 아 이것도 저는 이것도 대단한데 그 형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태기 실장님이랑 인연을 유지한다는 것도 너무 대단해. 멋있다.
와,